충북의 사상 첫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 부교육감이 전격 명예퇴직을 신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진보 정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건데 우려했던 교육계 내부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충북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대성 부교육감이 이달 말 물러나겠다며 교육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. 김 권한대행은 충북교육이 정부 정책을 잘 수행해왔는데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됐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고 밝혔습니다. 그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서 또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. 그 나는 내 철학 소신을 여기까지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죠. 보수 성향에 짙은 김 권한대행이 진보교육감과 한 배를 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실제로 지난주 교육감 당선인 지시에 따라 진보진영 인사들이 인수위를 꾸리기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했지만 김 권한대행은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면담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. 도교육청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사퇴에 동요하면서도 예견했던 일이라는 반응입니다. 일제고사 폐지 등 진보교육감 공약에 벌써부터 불만을 드러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. 김병우 당선인 측은 공무원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사퇴하면 공직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. 혁신을 내세운 사상 첫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보수 일색이었던 충북교육계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